인류는 지금까지 강자와 약자 사이의 대결과 갈등 혹은 불안한 공존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약자의 서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가했던 지나치고도 또 무례한 압박을 경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시당하지 않는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온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서 강한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강자들만의 것이겠습니까? 약자는 영영 설 자리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면 약자가 존귀하게 세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약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가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신명기 7장 6절 이하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여덟 형제 중에 막내로서 무시당하던 약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의 땅 갈릴리 출신으로서 그 중에 어부들과 세리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경우가 독특하긴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도 약자였다고 하겠습니다. 본래 그분은 약자가 아닌 강자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로 볼 때 그는 강자였으나 참 이상하지요. 그가 강한 자처럼 보였을 때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주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을 강한 자로 느끼게 만들어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 약자가 되면 될수록 더 주님의 사랑받는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것들을 포기했는지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얼마나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자신을 강자로 느끼게 만들어주던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강해 보이던 사울이었을 때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약해 보이는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삶이 추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 여러 가지 면으로 약자였지만 의연했고 당당했고 그 삶이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4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분들은 약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실제로 진정한 강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도 성도가 강해야 될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영락교회 성도들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강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운동 많이 해서 근육질 남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층과 줄을 대서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강함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강하고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영적 강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어떤 사역이든지 잘 감당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악령의 권세와의 영적 전투에서 디모데가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강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강함은 육적인 강함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할 때 그는 육적으로는 약자였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으로 그 누구도 다윗의 머리칼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육적으로 강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모든 걸 손에 쥔 것과 같은 강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여인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가장 강한 남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가장 연약하여 속절없이 무너져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다고 강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연약한 걸 자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뭔가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병이 있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약하니까 하나님 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게 되고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 약할 때 내가 오히려 진정으로 강해지는구나, 이거 체험하시고 약한 걸 오히려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다고 우리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여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신이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머물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강하라 하는데 어떻게 강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강해집니까? 내가 가진 인간적 조건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있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바울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강함이 뭘까요? 은혜로 강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적 강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강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강해지는데 그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떨어뜨리면 팍싹 깨질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이 보배가 연약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강한 사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영적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 영적으로 강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될까요? 영적 강자가 되는 게 소원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린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영적 강자가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고 다 육적 강자가 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건 조금이고 인간적 조건을 많이 갖추고 주머니 채우기 위한 기도는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재정, 더 세련되고 편리한 건물과 시스템,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목회자들 다 갖춘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 지금 힘 있나요? 우리가 강자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나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강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지금 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어떤가요? 영락교회는 조건으로 따져서 더할 나위 없이 강자입니다. 이 서울 특별시 한복판에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여기 아름다운 예배당, 훌륭한 건물들 다 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쉼을 위해서 영락 기도원, 영락 수련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육체가 쉴 영락 동상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경직 목사님이 남겨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영락이라는 이름 두 글자만 해도 우리가 가진 강점이 대단하잖아요. 제가 영락교회 오면서 다 훌륭한데 목사만 부실한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진심이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락교회 인간적 조건으로 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연약하다면 다윗이 강자인 듯 보였으나 밧세바로 인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락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소원이 있어요. 나, 너,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들이, 영락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까? 우리 삶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약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전달될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젊고 연소해서 경험이 부족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체 중에 가장 큰 도시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경험 없고 연소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강하기만 하면, 영적으로 강해지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 넉넉히 감당할 줄 바울은 믿었던 것이,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강하고라고 하는 엔 듀나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듀나미스라는 명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듀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폭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 하면은 바위를 깨뜨리는 계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있는 힘을 다해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계란이 팍싹 깨지면서 흰자와 노른자가 범벅이 돼서 슬슬 흘러내리죠. 잘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방바닥에다가 해보세요.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날 계란으로 바위를 향해 던졌더니 바위가 확 깨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약하디 약한 계란 같았습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죠.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저들의 지도자인 예수는 죽었고 아무것도 없다. 저것들은 아무 힘이 없어. 그렇게 연약한 계란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소수의 그 계란같이 보이던 이들이 바위처럼 보이던 예루살렘, 성전, 로마 제국과 가서 꽉 부딪히니까 그것들이 깨지고 박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나중엔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계란이 바위를 깨뜨릴 수 있지? 여러분, 계란이 아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계란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폭탄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여러분, 거기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탄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폭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연약한 계란처럼 보였지만 껍데기만 계란처럼 보이는 거고 속에는요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폭탄처럼 임해 나가서 증거하니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이 진동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바위를 깨뜨리는 계란으로 살아가셨던 분들이세요. 어떻게 영적으로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동반자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영적으로 부흥되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거 했습니다. 민족의 동반자 견인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죠. 정말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은 어땠나요? 우리 전체 우리 국민의 겨우 1.5%밖에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 몇 명 안 됐어요. 그들은 한약한 계란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보세요. 겨우 1.5%인데 3.1운동 일어날 때 독립선언문에 33인 중에 16명 기독교인이 피검된 모든 사람들 중에 22.4%가 기독교인이고 특별히 여성 검속자들 중에 65.6%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숫자 외우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말씀드리는 건 1.5%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분들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강하니까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뭐 15% 20%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무시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으니까 정부에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공식적인 기독교 대표가 준비위원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한 게 뭐가 있냐? 일부 사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학교 가서 배우면 기독교는 그때 없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럴 판이에요.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2월 21일 날 배단위를 해서 기독교 사학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없었으면 기독교 학교가 없었으면 3.1운동이 못 일어났을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역사를.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책자들을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해요.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중에서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듀나미스 폭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여러분 이제 기도운동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이게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영락교회가 정말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는요 1919년 3.1운동 나던 해 제작된 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뜻 있는 찬송가를 이제 부를 텐데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것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한국교회가 다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